삼두음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임원 16지 서유구 1835년 삼두음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. 원문 록도 적소도 흑대도 각일성 담초 즉 이량 안 열방무 감초 입죽열 입찰 이수팔승 자극 숙식지 치천행두창 안 불령치도 서월 가작 상식 열방 가왕 대도 백도 백대도 명 오두음 본초강목 번역문 녹두 팥 검은콩 각각 한 대와 감초줄기 두 냥을 물 8대에 넣고 푹 삶아서 먹는다. 감초가 없으면 대나무 잎 한 줌을 넣는다. 선천적 천연두를 치료한다. 천연두를 치유할 뿐 아니라 더운 계절에 만들어 흔히 먹는 음식이다. 또 노랑콩, 흰콩 등 다섯 가지 콩으로 죽을 수어 오두음이라 하였다. 본초강목 조리법 옐 녹두 팥 검은콩 각각 한 대와 감초줄기 두 냥을 물 8대에 넣고 푹 삶는다. 감초가 없으면 대나무의 한 줌을 넣는다. 2. 노랑콩과 흰콩을 함께 섞어 만든 것으로 오두음이라 한다. 입니다.